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사를 하거나 움직일 때 집안에서 과감히 버려야 할 복을 막는 물건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날이 서 있는 물건들. 그 중에 보면 이제 오래된 칼이나 그리고 오래된 가위 같은 경우, 오래된 칼이나 가위 같은 뾰족하고 날이 서 있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오래 보관을 하게 되면 말 끝에도 자꾸 시비가 생길 일이 생기고, 부부 간의 사이에도 상충이 들 일이 자꾸 생기니, 오래되고 뾰족한 물건 중 가위랑 칼은 주기적으로 오래 쓰지 않고 바꿔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풍수적으로 좋고, 뭐, 복이 들어온다고 해서 해바라기나, 뭐, 여러 가지 그림들을 문 앞이나 현관 옆이나 이런 데 붙여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 그림들 중에서도 뭐 영물 호랑이라든지 뭐 부엉이라든지 이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드리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무 중에서도 오래된 나무 그리고 나보다 키가 더 높은 나무 집안의 기운을 다 뭔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오래된 나무 중에 큰 나무 그리고 말린 꽃 그리고 시든 식물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자리를 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기운이 상생하는 기운보다는 아무래도 죽어 있는 기운이 많다 보면 집안 전체에 이렇게 좋은 기운보다는 다운되는 기운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죽은 식물은 빨리 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사람 모형으로 된 인형 같은 거 있습니다. 목각 인형 같은 거 있잖아요. 나무로 만들어진. 그런 인형 같은 경우에도 드리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침실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침대 머리맡에 인형이나 식물을 주시는 경우에 조화 같은 거 있죠. 그런 물건을 드리게 되면 또 그게 기운이 상충을 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꿈자리가 해롭다거나 잠을 잘못 잔다거나 뭐 꿈을 꿔도 막 이상한 꿈을 많이 꾸게 된다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나무 목각으로 된 인형 같은 경우에는 드리지 않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요새 중고나라 뭐 당근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중고물품으로 물건을 드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고물품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어떻게 뭐가 묻어서 나한테 왔는지 알수 없습니다. 내가 그 지금 이 물건을 쓰던 분이 어떤 직업에 어떤 무엇을 했던 분인지 모르고 이걸 어떤 경로로 어떻게 구매해서 나한테 넘어왔는지 알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물품 같은 경우는 드리는데 굉장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점사 보신 분 중에 밖에서 물건을 들여왔는데 장구를 들여오셨어요. 장구. 북장구할 때 악기 장구를 들여오셨는데 그 다음날부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바로 병원에 가셨는데도 진단은 안 나오고, 그래서 결국에는 굿을 하셨어야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 밖에 있는 물건을 함부로 주워오게 되면 그 기운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뿐더러 그 물건 끝에 묻어든 거를 저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물건을 들여왔을 때, 잘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병원에 가도 진단이 안 나오고, 몸이 아프고 하는 분들 중에서 내가 타인에 의해서 받아 들어온 물건이 있지 않은지, 그리고 나한테 있는 물건 중에 나가야 할 것이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오래된 옷이나 속옷 같은 경우도 저희가 새로운 기운을 주고 새로 바꾸자고 할 때는 제일 먼저 이제 집안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집에 묵어 있던 것들을 옷도 그렇고요. 속옷, 양말 같은 경우도 주기적으로 버리기를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묵은 기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생하는 기운을 위해서 버릴 건 버리고 들어올 거는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게 좋고 복을 들어오게 하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생화 같은 거죠. 뭐 상생하는 기운이 넘쳐나는 것들, 그런 것들 또는 이제 새 숟가락, 새 젓가락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기운을 들여서 가지고 오는 거죠. 묵은 숟가락, 묵은 젓가락을 사용하기보다는 이제 새 숟가락, 새 젓가락을 들임으로써
먹는 것에도 이제 새로운 기운으로 들어오라고 주방에 있는 물건들 중에 새로운 물건을 바꾸면 기운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부자리 같은 경우에도 묵어있는 기운을 벗겨내기에는 너무 좋죠. 이제 특히 베개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머리에 베고 자는 베개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뭐 꿈자리라든지 이런 거에 연관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베개를 바꿔 쓰는 거, 그리고 저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내 물건은 일단 내가 쓰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있더라도 자매라도 같은 물건을 한 물건을 자매가 같이 쓰는 것, 옷도 같이 입는 것, 그리고 식기도 같이 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내 기운은 내가 가지고 있고 자기 물건은 자기가 쓰는 게 자기의 기운은 자기가 가져가는 거고 그렇기 위해서는 내 물건은 내가 이제 내 것은 내가 이렇게 해서 자기 물건대로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과감히 버려야 될 복을 막는 물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칼이나 모서리 있는 것. 그런 것들은 이제 오래 지날수록 묵어버리는 게 되니까 바꿔주시는 게 좋고, 또 밖에서 들여온 물건들은 처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게 뭐 요새 뭐 많이 보시는 이제 아이들 물건 같은 경우, 아이들이 입었던 옷, 옛날에는 아이가 입었던 옷을, 건강한 아이가 입었던 옷을 입으면 나도 좋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옷들도 정리를 해서 다른 사람의 밖에서 가지고 온 물건들은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감히 버려야 할 복을 막는 물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또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얘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혜원당이었습니다.